안녕하세요. 집 구석구석 꿀팁 알려드리는 식꿀입니다. 오늘은 여름철 자주 사용하는 세 가지 용품들을 집안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해요. 먼저 자외선 차단제입니다. 자외선 차단제는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사용되기도 하는 필수 용품인데요. 첫 번째로 가위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가위로 택배 상자를 뜯거나 물기 있는 곳에 사용하다 보면 가위 날에 접착제 이물질이 남거나 녹이 생기기도 하는데요. 이럴 때 유통기한이 지난 자외선 차단제를 활용해 보세요. 자외선 차단제를 잘라주신 후 가위를 넣어줍니다. 날에 자외선 차단제를 골고루 발라주시고요. 30분 정도 기다려주신 후 키친타올이나 마른 천으로 문지르면 이물질과 녹이 깨끗하게 제거되어 새 가위처럼 다시 사용하실 수 있어요. 각종 용기에 붙어있는 스티커 자국을 떼거나 유성펜을 지울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10분 뒤 문질러 주시면 모두 깨끗하게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욕실 청소에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. 찌든 때와 물때가 묻어있는 수전과 세면대 근처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신 후 마른 천으로 문질러 주시면 깨끗하게 물때가 제거되고 코팅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유통기한이 지난 자외선 차단제가 있다면 욕실 수전 청소에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물파스입니다. 옷에 묻은 볼펜 자국은 물파스로 쉽게 없앨 수 있는 것은 다들 잘 아실 텐데요. 영수증에 담긴 내 개인정보 역시 물파스로 지울 수 있습니다. 영수증에 개인정보가 적힌 부분에 물파스를 부드럽게 발라주면 깨끗하게 개인정보를 없앨 수 있습니다. 아이가 아빠에게 발라준 매니큐어, 집에 아세톤이 없어 출근길 당황하지 마시고 물파스를 발라주시면 깨끗하게 지울 수 있어요. 자외선 차단제와 마찬가지로 스티커를 제거하실 때 물파스를 묻혀 스티커를 떼시면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아이스팩인데요. 냉동실에 쌓여있는 아이스팩의 가장 좋은 재활용법은 집 근처 정육점에 가져다 드리는 방법입니다. 집에서 재활용하는 방법은 냉동 음식들과 함께 넣어두면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 절전 효과가 있습니다. 온 찜질팩으로도 활용하면 아주 좋은데요. 전자레인지에 1분씩 뒤집어가며 터지지 않도록 확인하며 데워줍니다. 적당한 온도가 되었을 때 시린 손목이나 뻐근한 허리 등 필요한 곳에 온 찜질용으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. 오늘은 여름철 자주 사용하는 용품들을 집안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집 구석구석 꿀팁!